문서가 들었으니까 그게 사람의 문서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뭐야 기주는 남 여자를 우리가 기주라고 불러요. 기주 남자를 대주라고 부르고 우리 김씨 기주는 문서 운도 들었으니까 사람도 들을 거고 뭐 집을 됐건 못 가야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 좀 사셔야겠는데 이사를 하든. 이번 연애요? 지금부터 들어와 있는 금년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생일 지나면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제가 집을 사야 된다고요? 응 문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집이 됐건 차가 됐건 이사라도 해야 되는 거지. 아 집은 있는데 그러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소린가요? 아니면은 부동산에 또 다른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부모님이 집을 옮기고 제가 같이 살까 하는데 이 집을 관계없어요. 렌트를 주든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뭐 전세를 주건 그쪽 말로 치면 뭐 렌트겠지. 그렇게 네. 줘도 관계없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는 저랑 괜찮은가요? 부모님이랑?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44년생이고요 엄마가. 어머니가 44년생? 아니지 엄마가 43년이고 아빠가 49년이요. 49년? 네. 엄마가 44년? 아니 반대로. 아 아빠가 44년 엄마가 49년? 네. 엄마하고는 좀 안 맞지만 아버지하고 잘 맞으니까 관계 없겠는데요? 아 부모님 건강은요? 나름들 관리들을 잘해서 그런지 향후 5년 동안은 상복이 안 보여. 상복이라는 건 뭔지 알죠? 병원? 아 상복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까만 옷을 입고 리본도 달고 뭐 아니면은 그 누런 삼배옷 같은 것도 입고 그러잖아. 그런 게 안 보인다고 본인한테. 그러니까 한 5년간은 두 분 다 건강하신 거지. 그 이유는 자고간 5년 내로는 누가 돌아가시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같이 살아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엄마하고는 좀 부딪힘이 있겠지만 아버지하고는 잘 맞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도 들어와요. 결혼해요. 왜 혼자 살아요? 이쁜 얼굴이구만. 언제예요? 내가 먼저 직업이 굉장히 우리가 직업적으로 튼튼하거든. 우리 기주가. 무슨 일이에요? 회계.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직업이 굉장히 튼튼한데 그런 쪽에 좀 비슷한 분야 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싶은데 근데 외국인 같이 그려지진 않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을 만나려나 아니면 동양계를 만나려나? 아, 한 언제쯤이야? 1월 생일이? 네? 1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음력으로 1월 2일.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면 9월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한국은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9월 달부터 제대로 인연이 들어오겠죠. 그 캐나다는 지금 날이 지금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예요 날이? 여름. 여름이 아 여기랑 같네. 네. 가을쯤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혼을 하는 운이 있어요? 제 인생에?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요? 나 혼자 살거든? 뒤에 신령님들하고 내가 사는데 외롭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자기는 낫네. 부모님들이라도 계시니까. 난 부모님들도 안 계시거든. 그러면 누군가 있어주는 게 낫겠죠? 저 일은 계속 하나요? 아니면은 일은 물론 계속 아마 결혼을 하건 뭘 하건 일은 전문적인 일이니까 계속 하고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도쯤이면은 독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독립이요? 따로 본인이 저는 본래 예전에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그 독립이 아니라 네. 회계 본인이 지금 본인 회사 사무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독립을 해. 그러니까 내가 오너가 되는 거지. 자기가 오너가 되는 거지. 지금 하는 일로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런 운이 아마 참 좋아. 열심히 살아봐요. 그리고 그냥 맡은 주어진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캐나다나 미국 지금 캐나다나 한국이나 똑같겠지. 사람 관계도 좀 넓히고 대인 관계도 좀 넓히고 이제는 뭐랄까 이제 사업가 마인드 쪽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규모가 많이 커질 거예요. 본인 스케일 자체가 많이 커질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때라는 게 있잖아. 그런 운이 또 누가 예를 들어서 파트너라도 생겨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경우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 파트너가 생겨서 한다는 거 뭐 동업이라고 하지 한국말로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하고 23년쯤에 따로 일을 해두면요. 그러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계속 경제적으로 아마 계속 성장을 하겠죠? 뭐 좋아지겠죠? 달리 바꾸던지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나요? 하던 거 쭉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쭉 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할 집을 팔까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서운이 계속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문서운이라는 건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거거든. 하다못해 차를 살고 팔을 수도 있고 그런 운이 3개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3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 팔고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도 제대로 받고 그 집을 사고 파는 게 뭐 싼 게 아니잖아 집은. 그러니까 뭐 별 문제도 발생이 안 되고 원활하게 처리가 되겠죠. 문서운이 저희 부모님한테 들어와 있고 저도 따로 들어와 있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언제쯤 혹시 팔리게 지금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놓고 지금 뭐 한국 같으면 부동산에 내놓고 하잖아요.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6월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오늘이 6월 5일이거든요 음력으로. 네. 2월 달부터 문서가 들어왔으니까는 이달 내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걸. 아 그래요? 원하는 값으로 팔 수 있고 좋은 문서 그러니까 좋은 문서라는 건 제값을 받는다는 거지. 제값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집을 팔게 되면 또 뭐를 하나 사셔야 되잖아 당신들이 살 집을.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김씨 기주도 본인 집도 렌트를 하건 부모님하고 이렇게 합칠 거잖아. 생각 중이에요 어느 게 나을지. 해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건강 어떠냐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아마 엄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엄마는 또 한국으로 치면 또 삼재였거든. 그러니까 삼재 겪으면서 아마 금년 겪으시고 나면 내년 되면 아마 엄마가 급격하게 늙으실 거거든. 그러니까는 늙어진다고 늙는 거지. 그러니까는 노인들 그냥 두 분만 남겨놓지 말고 같이 본인이 살면서 효도도 해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시오. 아빠 건강 아버지도 이제는 좋아지실 연세들은 아니잖아 두 분이. 그렇잖아 연세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빠도 뭐 나름 당신이 관리를 이제까지 뭐 70평생 살아오시면서 관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세월의 장사가 없으니까 세월 때문에 늙어가는 건 변함이 없는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안 좋으셔. 아, 네. 네. 저 암 수술도 한번 하셨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따님이 엄마를 이제 많이 도와주고 좀 챙겨 드려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렌트하고 같이 살아요, 부모님하고. 효도해야 될 거예요. 네. 저는 제 건강 저기 있잖아요. 자기 애도 낳을 수 있어 50안짝으로. 그러니까 아니, 건강한 거지. 아 건강하다고요? 저는 일하는 거가 저 어느 만큼 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잘 어느만큼 갈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단 내년이 낫고 그러니까 계속 나아진다는 쪽으로 전제를 두고 보면은 그렇게 못 살 편은 아니고 잘 사는 편에 속할걸요? 경제적으로? 한 어느 몇살 정도 돼야 좀 몇, 좀 몇, 나중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 43살이잖아요, 지금. 44살이 더 좋을 거고, 45이 더 좋을 거고,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참 그게 추상적이라 말을 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내집 가지고 내 회사도 운영하게 될 거고, 좋을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더 바꿀 거나 고칠 거나 아니면 내좀 노력이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 아, 네. 딱 한정돼 있거든. 딱 한정돼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의 사람을 알면은 그 건너 옆집까지도 알게끔 본인 스스로가 대인관계를 좀 넓혀야지.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내후년 23년도에는 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좀 넓혀야겠지.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좀그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좀 활발하면서도 저는 혼자 있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일할 때딱 그런 거 아니면 좀 적게 친하게 지내는 본인이 편이라. 고쳐야 될거 뭐냐고 나한테 물어봤길래 내가 딱 한마디 하잖아. 대인관계 넓히라고. 그건 본인이 우리 김씨 기주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를 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옆에 성격을 어떻게 아니 성격 이용해야 되나요? 타고난 성격을 네. 바꾸기는 어렵지. 그리고 43년 동안 이렇게 고집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 지금 만나면서 지금처럼 잘 웃으면 되는 거 아닌가? 크게 뭘 그걸 내가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아는 거야. 알면서 시작이 되는 거지. 뭐저 건너집에 뒷집에 A를 알았으면 그 옆집에 B를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봤을 때 그냥 여튼 웃음 한번 하고 반갑게 인사 정도 한번 하고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겠지. 간단한 거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가 그 대인관계라는 거 나이가 어려서 말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인관계 뭔지 아는 게, 그러니까 저 성격이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고요 하는데, 성격도 제가 아웃고 뭐라지? 활달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가까이 많이 안 한대요. 그게 좀, 뭐지?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 거고, 사람 이렇게 상담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나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럼 대인관계만 넓혀요. 다른 거할게 없고, 대인관계만 좀 넓혀요. 대인관계가 너무 본인 나름대로 친한 사람들 위주로 한정이 돼 있거든. 사업가 이제 오너가 되려면은 넓혀야지. 그쵸? 또? 뭐 다른 거 혹시 뭐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갑자기 저기, 전화가 운전은 왔는데. 할거 아니에요. 운전은 좀 조심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뭐 그렇게 캐나다는 땅덩어리도 크잖아. 한국보단 그래도 더 빨리 달리고 그럴 거 아니야. 운전하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기주가. 잡생각이 많단 말이지. 운전할 때는 핸들만 잡고 앞보고 백미러 보고 이래야 되잖아. 운전만 조심해요. 사고가 조금씩 보이니까. 이번 연에 조심해야 되겠네요. 항상 운전할 때는 운전만 운전할 때 유독 산만해요. 좀 본인이 차분한데도 운전할 때좀 산만해. 회사하고 집하고 거리가 막 멀어요?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만 조심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때요? 계속 거기 있는 게 나을까요? 계속 아니면 옮기는 있어야지. 2년 있다가 본인 회사 오너가 될 거니까 굳이 옮길 필요 없잖아. 봐봐. 본인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동업 개념으로 파트너가 들어올 거라니까. 운 세상으로 되게 좋아요. 열심히 해봐 본인이. 대인관계 좀 넓히고. 그 대인관계 넓힘 속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남자 기준도 본인한테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야 진작에 팔려갔겠다. 별로 관심 없어요. 결혼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대로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지. 사람을 만났으면 그 생각 안 들겠지. 그리고 부모님도 걱정시키지 말고. 딸이 43살이야. 시집을 안 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도 불효야. 엄청나게 불효야. 그러네. 나처럼 신을 섬겨야 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안 가? 그러니까 사람도 가을녘에쯤 되면은 사람도 들어올 거니까 그냥 안 만나려 하지 말고 그때 가서는 내 운세가 좋을 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만나보고 그래. 괜찮은 사람 들어올 거예요. 아마 본인하고 인연이 충분히 굉장히 좋은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나이 때는 혹시 본인보다 선호 사람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참고로 조금 있다면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호적이 깨끗하다고 한번 이렇게 아픔이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그 자기가 이게 그 나라 간 지 오래됐지. 네. 그러니까 내가 토킹이 잘 안 돼. 이게 무슨 팔자가 있어서 그런 걸 맞는다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재치라고도 하고 아니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본인은 결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본인이 만날 사람은 한번 상처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내일 일하려면 지금 거긴 밤 몇 시예요? 이제 지금 12시 반? 12시 반 밤? 네. 한국은 6시도 안 됐어요. 저녁 6시도 안 됐어요. 저녁. 저녁이요? 네. 시간 차이가 많이 나네. 아무튼 네. 잘 살고요. 좋은 운세가 많이 좋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보시고 부모님하고는 꼭 같이 좀 살아요. 어찌됐든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좀 케어도 해드려야 될 거고. 그리고 저 하는 거는 뭐 말씀하세요. 아니 말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부모님 지금 집을 파시라고 하는데 팔면 제가 이제 같이 좀 보시고 살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던지 아니면 이 집을 지금 아파트 사는데 하우스로 이렇게 바꾸는 게 남지 그걸 언제 하면 언제쯤 팔고 사는 게 남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아까 회계한다더니 공부 회계한다더니 머리가 나쁘네. 말했잖아 바보같이. 문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팔라도 되고 렌트를 줘도 되고 또 사도 되고 그 문서가 세 개라고 그랬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네. 언제 팔고 그런 게 아니라 6월 달부터 이달부터 그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시라고. 일단 내놓고. 6월까지 구하셨나요? 아니면 그게 언제까지예요? 아니 내년까지도 그 운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 쪽으로도 투자 같은 거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돈은 돈돈 거리지 말아요. 돈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기주가 많이 벌는 거니까. 회계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아마 또 다른 일로도 본인이 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회계 쪽으로 오너가 되면은 지금보다 수익이 더 클 거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한국 같으면 부동산 같은 거라고 하지. 이런 것 쪽에 투자를 하고 뭐 사고 팔고 해서도 재미가 있을 거고. 돈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잘 살을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돈은 돈복은 많이 가지고 있어. 제복은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돈복을 제복이라고 하는데 제복이 많아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부모님들만 잘 챙겨줘. 아 네 알겠습니다. 또 형제? 네.
제가 종교가 없는데 절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저한테 괜찮을까요? 아니면 절이 됐건 교회가 됐건 성당이 됐건 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쓰나미다 뭐 자연재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둥 하나는 세워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분이 부처님이 됐건 예수가 됐건 성모가 됐건 아니면 내 조상님이 됐건 믿음은 난 갖고 어느 종교든 간에 믿음은 갖고 사시라고 권해주고 싶어. 내 마음의 의지처는 한 군데가 있어야 되잖아. 독불장군은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뭐 절이 부처님을 해라. 나도 부처님도 한쪽 방에 모시고 있는데 내 종교가 최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성당을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믿음은 꼭좀 갖고 살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뭘 물어봐야 아니, 될지 물어볼 거 되게 많이 물어봤고요. 지금 뭐야, 이 정도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돈도 받아. 아무튼 저기 뭐야, 얼른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용군 TV 통해서 내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적으로 전화 한번 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면서 덕천함 석정 치면은 나 나와. 덕천함 석정 치면 나오니까 유튜브 보고 구독도 좀 좋아요 눌러주고요. 잘 지내시고 건강해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